2018년 8월 19일 갑자기 한 아이의 목을 조르는 충격적인 모습. 바람이 부모가 팔꿈치도 재밌어. 대한민국 부모가 그 상에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과연 몇 시 있겠냐고. 2년간 학교 폭력을 당해왔다는 아들의 고백. 정신을 잃을 때까지 기절시키고 여러 차례 괴롭혔다는데요. 벌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어. 도대체 민수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이후 민수와 어머니는 9년 동안 살았던 지역을 떠나 멀리 이사를 왔다는데요. 올해 19살의 민수는 학교도 가지 못할 만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침 보니까 숨이 이상한 거야. 숨이 왜 그럴까? 라면 끓이는데 라면 뜨거운 게 지지기 다 했대. 근데 엄마 뭐 소리 못 들었는데 홀로 키웠지만 밝게 자라준 아들. 어머니는 민수에게 늘 고마웠습니다. 언제 처음으로 알게 된 건? 8월 19일. 10시 넘어 내가 오는데 혹시 엄마니 내가 홀에 나가 있는 애 같아. 그거 예배 시간인데 얘들아 왜 그래 장난쳐. 그러려고는 예배 드리지 마. 갑자기 그때서 울면서 도무지 믿기 힘들었다는 아들의 말. 그런데 CCTV 속 그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던 민수. 그때 뒤에 있던 B군이 민수의 목에 팔을 감싸고 강하게 압박합니다. 고통스러운 듯 벗어나려는 민수를 결국 넘어뜨려 기절시키는데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좀 가장 힘들었던 거 있었어? 기억나는 것 중에서? 약하게 싫어해.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이곳이 CCTV 영상 속 민수가 기절했던 골목입니다. 사실 이날은 B군에게 두 번이나 기절을 당한 날이었다는데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 고통스러워하는 민수에게 조롱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는 아이들. 너 왜 기절시켜서 두 번이나?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기절한 게 궁금했어요. 예? 재밌었어요. 예? 너가 팔꿈치는 재밌어. 어? 이번에 안 다치시면 뭐 또 기절시키, 또 기절시키겠다고? 네가 사람이니 뭐 이래라가 나중에는 막 사태를 알게 된 후 증거를 모아왔다는 어머니. A군은 한 번, B군은 두 번 민수를 기절시킨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를 괴롭힌 폭행의 기억은 기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걸핏하면 몸 곳곳을 때리고 머리를 상투 돌리듯 잡아당기기도 했다는데요. 대체 이토록 잔인하게 민수를 괴롭힌 아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가해자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민수의 교회 친구들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함께 다녔다는 교회에서는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교회 내에서 애들끼리 막 폭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는 사실 많이 친했어요. 친하고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걔들 다 착해요. 애들이 한창 크는 애들이고 또 벌을 주긴 줘도 되는데 그래도 젊은 애들을 2년 그 조금만 벌을 주고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전했었어요. 고등부 담당 목사. 정말 다듬지만 안 해요. 기절 노래를 알기 때 그게 뭐냐니까 한 놈이 기절하도록 할 동안 이러시 때에 왔는데 그러면 노래를 못하냐고 이해해줄 안 해. 그래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목사든 누구든 간에 괜찮냐고 미안하다 소리 아무도 안 해요. 아 어떠냐고 아무도 안 물어봐요. 학교 폭력을 폭로하면서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있다는 민수와 어머니. 이랑 나밖에 모른다 이가 이 일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것만 알아두고 그냥 용서 안 해도 되거든. 이 일을 빨리 덮었으면 좋겠어, 나는. CCTV에 나온 그 저 화면에 나온 아가 아닙니까? 확실히 맞지요, 사진이? 네, 맞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그거는 야들끼리 아이고 다른 거를 갖고 했다고 이리 말로. 그래서 나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본다. 그렇다고 맞아. 원래부터 뭐 그런 아이였다고 뭐 이틀 뒤쯤 그랬다더나. 와 진짜 너무한다. 그 때문에 막 그랬다 하고 막 희한한 얘기다 했는데 뒤맞춰서 내 딸이면 그대로 남았다니. 이상한 소문이 계속되자 운영하던 분식집도 정리하고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피해자가 도망가요? 아이들이 자주 다니던 거리에서 당시 사건을 목격한 이는 없을까? 학교폭력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일도 없어요. 그러던 중 사건을 목격한 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 사장님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애들끼리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혹시 보신 분 맞으세요? 아, 보시진 않으셨어요? 안녕하세요.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냥 편의점에서? 모른대. 네. 편의점 두 사람이 봤는데. 그 가해한 친구들은? 우리는 모르죠. 그건 학교 애들이다 보니까. 현재 A군과 B군은 수감 중인 상황. B군의 부모님께 만남을 요청했지만 끝내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A군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아버님 번호 맞을까요? 어디십니까?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또 다른 가해 학생과 접촉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근데 지금 제가 전화할 지금 상황이 아니라가지고. 그 알고 지금 조금 전에 전화하셨어요?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억울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함부로 막 무조건 지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민수는 정신적인 충격과 불안감이 커져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설레는 캠퍼스 생활을 꿈꿀 나이. 오늘도 학교 대신 병원에 가야 하는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방금 같은 고등학교 시절이 우리 애들한테는 없잖아요, 지금. 그 어떻게 돌리실지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어쩌면 그동안의 상처를 위로받고 사과와 반성, 용서를 기대했을 민수. 오랜 시간 다친 마음을 회복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는데 그런 게 좀 도움이 돼요, 본인한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 계속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싫어요.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많이 힘들어요? 그냥 사람이 싫어요. 벌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날의 기억 때문에 그동안의 기억 때문에 좀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픈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총 4명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던 동급생들이죠. 동급생들인데 중2 때인 2016년 겨울부터 2018년까지 이제 피해 학생의 목을 졸라서 기절시키거나 이유 없이 때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학폭이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요.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가해자 4명 중에 약간 좀 결론이 좀 다른데요. 우선 A군은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징역형. 또 B군도 장기 8월, 단기 6월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재판을 받은 C군과 D군에게는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로 4명이 지목이 됐는데 2명은 유죄고 2명은 무죄네요? 그렇습니다. 증거의 유무가 결론을 가르고 말았는데요. 우선 실형을 선고받은 A군은 피해 학생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또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B군은
비구는요, 피해 학생의 목을 졸라서 기절시키는 장면,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영상이 다 있으니까요. 네. 확실한 증거가 있는 A군과 B군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요, 비록 나이가 어리고 인격이 미성숙한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모든 사회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반면 C군과 D군은 정황들은 있어요. 네.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과 부모님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주장의 핵심은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거죠. 입장이 매우 다릅니다. 재판까지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을 서로 폈는데, 이게 폭력이 아니라 폭행이 아니라 친구끼리의 장난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1심 유죄 판결에 불복을 해서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바지를 벗기고 SNS 올리고 기절시키는 게 다 장난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또 향후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장난이냐 폭행이냐, 단순한 친구들끼리의 행동이냐 아니면 범죄냐, 같은 행동을 두고 상당히 다른 결론, 법적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우선 증거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장난과 폭행을 가리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 그런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장소, 시간, 지속성, 반복성, 그리고 그런 행위 후에 이들이 보였던 행동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 유죄로 판단한다면 그 후에 이 학생들이, 가해 학생들이 보인 행동, 그리고 또 반성하는 정도, 재판과 수사에 임한 태도,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게 또 피해 학생 측과의 또 합의 여부입니다. 네. 피해 학생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화해 정도도 어떤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틀 뒤인 10일에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데요. 중요한 건 폭행이든 장난이든 뭐가 됐든 간에 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 피해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치유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배심원이었습니다.